오늘은 청년들의 음악 서바이벌 프로그램 칭냄파이치와 구하시파를 요약해왔어. 이 프로그램에는 펜타곤의 예나니 서바이벌에 출연 중이고 헨리가 구하시파 특별 프로듀서로 나왔어. 이번 안은 헨리 팀과 배우 겸 가수인 종열량의 팀으로 나눠 생존 티켓을 놓고 대결하는데 우선 14명의 참가자들의 팀 나누기를 진행했어. 참가자들은 한 명씩 자기 어필을 하고 팀장이 스카우트해가는 방식인데 예나는 두 팀 모두에게서 스카웃을 받았어. 그래서 한 팀을 선택했는데 여기지. 가만. 여기지. 来这里是要说对不起啊. 아, 네. 종한양의 팀이 되었어. 그렇게 두 팀으로 나누어져 7번의 대결을 해서 각 대결의 승자팀의 생존 티켓이 한 장씩 주어지는 룰이었어. 첫 번째로 헨리 팀은 진우션의 말해줘를 선곡해 1승을 거뒀어. 그리고 다른 라운드에서 예나는 최혜림의 장미소년을 불렀어. 결과는 종한양 팀 예나의 승리. 그리고 중간에 헨리가 축하 무대로 자신의 곡인 라디오를 선보였어. 그 후 모든 대결의 결과는 4대3으로 헨리 팀이 생존 티켓 4장, 종한양 팀이 3장을 가져갔고 예난도 무사히 생존 티켓을 확보할 수 있었어. 오늘은 여기까지. 이 영상이 괜찮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줘. 1분 안에 보는 중국 소식, 북경오리.